스키가 슬로프를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스케이트가 얼음판 위에서 미끄러져 나갑니다. 안백두마 선수가 바위를 손으로 잡고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도로에서 멈추려고 합니다. 잘 미끄러지는 것과 잘 미끄러지지 않는 것이 이번 시간 주제입니다. 영상에서 보았듯이 물체가 바닥면 위에서 움직일 때 바닥면과 물체 사이에는 물체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움직임을 방해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바닥면과 물체 사이에는 움직임을 방해하는 힘이 발생합니다. 내가 상자를 민다고 해봅시다. 상자는 꿈쩍도 안 하고 멈춰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미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힘을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상자를 미는 힘을 서서히 증가시켜 나가면 어느 순간에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한 뒤부터는 물체는 외부에서 주는 힘이 약해져도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를 통해 정리해 봅시다. 물체에 가하는 힘과 물체와 바닥면 사이의 마찰력 그래프입니다. 물체가 움직이기 직전까지 물체에 가한 힘은 물체의 마찰력과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물체는 움직이지 않고 정지하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정지하고 있을 때의 마찰력을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물체에 주는 힘을 증가시켜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물체가 움직이기 직전에, 바로 그 직전에 가지는 정지 마찰력의 최대치를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물체의 가한 힘의 크기가 커지는 그 순간부터 물체는 싹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운동 마찰력을 받게 됩니다. 이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 일정합니다. 물체의 속도와 외부에서 가하는 힘의 크기와는 무관합니다. 물체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물체는 작은 힘을 줘도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찰력의 크기는 물체와 접촉면 사이의 거치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물체가 접촉면에 닿는 면적과는 무관해요. 그리고 물체의 무게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흔히 거친 정도를 마찰계수라고 하며 최대 정지 마찰력을 만드는 마찰계수를 최대 정지 마찰계수, 운동 마찰력을 만드는 마찰계수를 운동 마찰계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마찰력의 크기는 마찰계수와 무게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최대 정지 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계수 곱하기 물체의 무게,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 운동 마찰계수 곱하기 물체의 무게와 같습니다. 다시 처음에 보았던 영상으로 돌아가 봅시다. 스키나 스케이트는 물체와 바닥 사이의 거친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즉 마찰계수가 작음으로 쉽게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차 바퀴와 도로 사이의 거친 정도, 안벽등반 선수의 손과 바위 사이의 거친 정도는 심하기 때문에 마찰계수가 커서 쉽게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실생활에는 마찰계수를 작게 해서 마찰력의 크기를 줄이는 경우도 있으며, 마찰계수를 크게 해서 마찰력의 크기를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볼게요. 자, 안벽등반 선수가 손으로 바위를 잡고 있습니다. 자, 안벽등반 선수는 중력 때문에 아래쪽으로 미끄러지려고 하는데 손과 바위 사이에 마찰력이 화살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하시는 분이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데 지붕과 신발 사이에 마찰력이 화살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일할지는 아저씨들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우통을 벗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을 봅시다. 손과 바위, 신발과 벽, 바위 사이에는 마찰력이 화살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마찰력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이지 티칭 물쌤이었습니다.